저는 여기에 파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양념에다가 짠짜잔! 이게 지금 저희가 많이 먹었어요. 엄청 맛있어가지고 엄청 잘 먹어요, 남편도. 그래가지고 파하고 양파는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서 영양가나 향이나 여러 가지가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어요. 파하고 양파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그냥 밑에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더 행복해 오더행입니다. 오늘은 깍두기, 제가 깍두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. 아주 쉬운 방법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줍니다. 물을 절이지 않고 일단 물을 들어줄게요. 이렇게 놔두고 양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탕 한 숟가락 넣어줄게요. 짭짤하면서 단맛도 있고 묘한 맛인데요. 이제 이거를 버무려줄게요. 지금 먹기는 약간 짠데 소금을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염 100% 좀 통이 작아 보이는데 저는 아까 무 한 개라서 요거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일단 담아볼게요.
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 국물이 생기면 여기 주머니 그 대파와 양파 거기에서 그 영양분이 빠져나올 것 같아요. 딱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신기하네. 엄청 좋은데요? 어쩜 이렇게 딱 맞죠? 와. 좀 젊었을 때 깍두기를 몇번 담아봤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깍두기 담는 것도 몇번 하다가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동치미랑 나박김치. 근데 그거를 성공하고 나니까 깍두기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깍두기도 담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네, 지금 도전했습니다. 이걸 이제 실온에 놔뒀다가 내일 한번 먹어볼게요. 깍두기 부자! 짠짜잔! 이제 묻은 거 이렇게 정리해. 묻은 거 정리하고. 맛있어 보이면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주세요. 오늘은 더 행복해! 감사합니다. 물을 절이지 않아도 보시면 이렇게 쭈그러들었잖아요. 그래서 굳이 소금에 절이지 않아도 이 양념의 삼투압에 의해서 이렇게 쭈그러들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습니다.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요즘에 무가 맛있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어요. 요번에 인기, 깍두기 인기. 맛있습니다.